국립광주박물관 역사문화실 큐레이터와의 대화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학예연구사 노형신입니다. 앞서 구석기 시대부터 신창동 유적에 이르는 광주 전남의 선사시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을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광주 전남의 삼한 삼국시대 이야기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기원 전후의 삼한 시기부터 백제가 멸망하는 660년까지에 해당하는 시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광주 전남이 찬란하게 빛나던 순간을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전남 지역의 삼한 시대에 대한 전시는 해남 궁궁리유적부터 시작합니다. 이 유적은 초기 철기 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운영되었던 조개더미로 고대인들이 먹고 남은 쓰레기를 버린 것이 층층이 쌓여 만들어진 유적입니다. 이 유적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층의 조개더미 속에서 시대별 유물이 섞여 있어 시간에 따른 문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굴 조사 결과 총 5단계의 시기로 구분이 되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시기별로 구분하여 유적의 변화상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출토된 조개와 동물뼈는 당시 사람들의 먹거리와 생활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고 전뼈와 중국 동전이 출토되어서 이곳이 당시 서남해안 해양 교류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제철 기술 등 선진 문화가 해양 교류를 통해 유입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3세기부터 이 지역 고유의 문화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 문화의 특징별로 섹션을 나누어 전시하였습니다. 먼저 독창적인 토기 문화입니다. 토기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해당 문화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유물입니다. 새 모양 토기, 겨바가리 항아리, 둑이 달린 단지, 구멍 단지 등의 토기는 이 지역의 특징적인 토기입니다. 이번 전시에는 토기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순서대로 전시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역사서에 따르면 마한 사람들은 구슬을 귀하게 여기고 금과 은은 보배로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지역의 유적에서는 다양한 색깔의 구슬들이 출토되어 이 지역 사람들이 장신구로 옥을 선호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또 유리구슬과 수정을 만들 때 사용한 도구도 출토되어 당시의 구슬 제작 기술을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철기 제작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대적으로 전남 지역에서는 이른 시기의 철기가 많이 확인되지는 않는데요. 다만 해남 궁궁리 폐총, 함평 신흥동 유적 등에서 서기 1에서 2세기 때의 단조 철기가 출토되어서 철기의 유입 과정을 엿보게 합니다. 광양 도월리 유적에서는 쇠도끼 거푸집이 발견되어서 철기를 만드는데 주조 기술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서기 3세기에 이르면 공구류, 덩이쇠, 슬래그 등 철기 제작 관련 유물이 출토됩니다. 이를 통해 당시 이 지역이 원료 생산부터 원 제품까지 온전히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무덤으로는 커다란 붕구를 가진 무덤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네모꼴의 무덤에서 이것이 점차 무덤이 옆으로 추가로 확장되면서 사다리꼴의 무덤으로 변화합니다. 이후 무덤이 더욱 커지면서 둥그렇거나 네모난 모양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무덤 내부에서는 거대한 동너를 사용해서 시신을 매장하였는데요. 이는 백제 중앙 지역과는 다른 광주 전남 지역 고대 사회의 독특한 장례 풍습이었습니다. 5세기부터 전남 지역에는 고분 문화가 꽃을 피우며 다양한 형태의 대형 무덤이 등장합니다. 거대한 붕구 안에는 외래계의 영향이 강한 거대한 돌빵, 돌 덧널이 축조되었는데 내부에서는 지역 고유의 유물과 함께 장식성이 강한 외래계 유물들도 함께 출토됩니다. 5세기 초엽부터 전남 해안을 따라 돌 덧널 무덤들이 확인되는데 대표적으로 고흥 길뚜리 안동 고분을 들수 있습니다. 고분 내부에서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는데요. 이중 금동 관모, 금동 신발은 백제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과 만듦새가 유사하며 백제에서 유래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갑옷과 투구는 외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형태로 외의 영향이 강한 물품으로 볼수 있습니다. 한편 6세기부터 전남 지역에서는 장고분 혹은 전방후원형 고분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무덤이 확인됩니다. 이는 일본 고분 시대에 유행했던 앞은 각지고 뒤는 둥근, 이른바 전방후원분과 유사하여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만 총 14기가 확인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한평 신덕고분 출토유물을 전시하였습니다. 돌방 내부에서는 외계의 금동관과 백제계의 무기, 말갖춤 등 다양한 계통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분의 각지에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곳에 묻힌 주인공의 정체에 대해서는 백제인설, 현지인설, 외인설 등 다양한 추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6세기 후반이 되면 전남 지역에서 백제 관련 자료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를 보았을 때 이 시점에 백제가 전남 지역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주 행암동에서 확인된 가마 유적은 지역 고유의 문화에서 백제 문화로 전환되는 양상을 잘 보여줍니다. 기존에는 지역 고유의 토기를 생산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백제의 영향을 받아 백제 양식의 뚜껑 접시, 병, 세발 접시가 생산되게 됩니다. 6세기 후반부터 이 지역에서는 백제 사비기에 나타나는 능산리형 돌방이 나타나는데요. 잘 다듬은 석재를 이용하여 규격에 맞춰 축조한 돌방 내부에서 신분과 계급을 나타내는 은재관 꾸미개, 허리띠가 출토됩니다. 중국의 사서에 따르면 은재관 꾸미개는 백제 달솔 이상의 관등 소지자만 착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이 시점에 백제가 전남 지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지방관을 파견하고 전남 지역을 직접 지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주 보감리 유적에서는 글자가 확인되는 목관과 벼루 등이 출토되었는데요. 목관은 종이가 흔히 사용되기 이전에 문자 기록을 위해 사용한 나무 조각으로 그 내용에서 연대, 지명, 관등명을 확인할 수 있어 7세기 무렵 백제의 지방관청에서 사용한 공문서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 확인되는 산성에서 백제 기와들이 많이 출토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이 산성이 백제에 의해 건축된 방어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산성들은 당시 백제의 최변방지역으로 대신라 군사 거점이나 군성의 지방 행정 중심지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진 월남사지에서는 전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백제 영꽃 무늬 수막새가 출토되었습니다. 이는 백제 불교 문화의 지방 확산과 보급,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사원의 성립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우던 광주 전남 지역의 고대인들은 결국 어느 시점에 백제에 동화되었고 백제 멸망 이후 통일신라의 영토로 편입되게 됩니다. 통일신라 시대부터는 역사문화 2실에서 이어서 전시됩니다. 오늘은 국립광주박물관 역사문화실 사만 삼국시대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함께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지친 요즘 박물관의 정원에서 자연의 정취도 느껴보시고 전시실에서 역사 여행을 떠나며 소소한 힐링을 얻어가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큐레이터와의 대화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